이윤과 규민을 뛰어넘는 커플이 공개되었다. 2화에서는 다혜와 동진 커플이 공개되었는데 다혜는 초반 영상에서 우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 사람들은 혜은 따라하는 거냐, 왜 저렇게 많이 우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공개된 2화와 3화에서 왜 다혜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는지 모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17살 다혜와 18살 동진은 같은 회사 연습생으로 함께 만나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비밀연애를 회사에 들켜버리게 되었다. 회사 관계자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둘 중 누가 나갈 것인지 다혜와 동진 각자에게 물어보았다. 운명적이게도 다혜와 동진은 서로 자신이 나가겠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함께 방출되었다. 하지만 다혜는 이후 더 좋은 회사를 만나 데뷔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동진은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한편으로 동진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다혜가 회사를 나오게 된 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며 매니저조차 없이 활동하게 되자 동진은 또 한 번 자신을 희생해주었다. 그녀의 모든 스케줄에 함께 다니며 그녀를 뒷바라지해주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던 중 동진은 우리 둘 중 한 명은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한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고 이로 인해 동진이 점점 예민해져 갔다.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헤어져 줄래? 라는 모진 말을 뱉으며 결별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쓴 X소개서에는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 내용도 매우 길었다. 이 부분 또한 시청자들이 두 사람의 13년 연애에 대한 서사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환승연애 촬영은 헤어진 후 4개월이 지나 출연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은 추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광태가 다혜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에필로그에서 동진이 그녀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마음에 큰 소용돌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